맞아요. 점검해 보십시오.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가 아니면 탐욕스러운 기도인가. 우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탐욕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.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탐욕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?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.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 부분에 있어서 부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.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이 부요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. 비유를 들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.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생각을 하는 거야. 야,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말씀에 대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꼬 하고 1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.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내 물건을 내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젠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는 놀 일만 남았어. 너는 쉬기만 하면 돼. 너는 마음껏 먹고 즐기기만 하면 돼. 라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.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.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부자라고 합니다. 그를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의 삶은 참 똑똑하다고 말합니다. 그는 부자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.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.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.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을 찾아가십니까? 아니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. 누구 마음대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결정하십니까?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우리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찾으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.